사이러스를 이제 잡으러 가긴 갈 건데 딜은 아마 번타랑 비슷할 것 같은데 문제는 지속적이게 딜을 넣을 수 있냐 아니냐가 중요하거든요. 일자길에서 벽을 튕기는 그게 잘 튕겨지면 그래서 이번 리그에 좀 오래 걸리긴 했어도 사이러스 오긴 했네. 그쵸. 잘 맞아줘야 될 텐데. 이거 조심해야겠다. 칼날사내가 무적 판정이 아니거든, 이동할 때. 그거 좀 신경 써서 해야겠다. 이 페이지. 선발 받나 보네, 나. 밟았나 봐요. 실수했네. 아, 벽치기 했었어야 되는데. 아, 씨, 본능적으로. 아, 벽치기 테스트 한다는 게 그만. 아, 본분을 잊어버렸다. 되나 한번 봐볼게요. 잘안 되는데? 빡세네. 다시 해볼게. 되나? 된다. 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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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. 뷰티. 저렇게 이제 벽치기 페이스 탱킹 하면서 하면 아무래도 딜을, 폭딜을 넣을 수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잡으면 되겠다. 근데 저 아까 처음엔 왜안 됐지? 3페이지인가요, 이거? 어디고? 오랜만에 잡으니까 긴장이 되긴 하네. 사패가 중요한 거니까.
한마디. 저는 어디로 가죠? 사패가 파킹하세요! 선택해야 파킹하시라고요! 아 긴장돼. 사패는 왜 항상 긴장되는 걸까? 줄넘기만 잘 피하면 된다 이비야. 숨차기 숨차기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. 대각. 아, 줄밟았다. 줄밟았다. 줄밟아서 죽을 뻔했어. 내가 물약 없고. 개선 한번 해야 되겠는데? 언제 하지, 개선? 지금인가? 와, 줄 한번 밟아가지고 그 칼라의 선회가 무적 판정이 아니거든요. 죽을 뻔했어. 스택 엄청 쌓였어. 저때 다이빈 다다니트 하나는 피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캐선 안 했던 거였는데 아마 못 피했으면 모르겠네. 물약 오지게 빨긴 했는데. 네, 어디고? 에반데. 아, 에반데. 미친 새끼가. 진짜 미친놈인가 저거? 와 회피신! 홀리쉣! 회피신 사랑합니다 회피신! 아아 피가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, 저기서. 아, 이거 화염질주 씨발. 다음부터 질주 갖고 와야지. 아, 이거 스킬 뗐다. 아이씨, 이거는 그 이동기의 그겁니다. 실수. 아, 벽지기 자꾸 스킵되는데 너무 많이 이동하다가.
이거 아닌데? 아, 나 다이브 왜 이렇게 많이 맞죠? 실수 너무 많이 한다. 수가 너무 많아요, 이번 판. 아, 까비. 컬링 챙겨왔거든? 거의 다 잡았는데. 다음 벽치기 때 제대로 딜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. 그렇지 않음? 뭔가 벽치기가 제대로 안 되는 듯한 느낌? 아, 근데 이거 깼는데 너무 만족스럽지가 않아. 진심. 이거 너무 실수 많이 했어요. 너무. 너무 찝찝한데? 아, 일단 성공.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. 이거를 바꿔야겠네요, 질주로. 지금 이것 때문에 그 다이빙 타이밍이 안 맞아. 느려가지고 이게. 예, 캐스팅 선딜 차이 때문에. 그래서 다이빙을 너무 많이 맞았어요. 그래서 다음번에 트라이 할 때는 질주에. 그러니까 연속 사용을 안 하려고 그랬거든. 근데 안 할 수가 없네. 그 줄넘기 때문에 칼날 선회를. 아무튼 뭐. 아, 왜 이렇게 찝찝하지? 아, 되게 찝찝하네. 패턴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. 이때까지 사이러스 잡은 것 중에서 제일 패턴 많이 맞은 것 같은데. 민망스. 극적극적.